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인의 명품 사랑, 예, 이 내용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루이비통이 대단하네요. 예, 저는 뭐 명품 같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고, 대부분 남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조 7천억 정도를 샀네요. 작년 매출액이. 루이비통에. 크리스찬 디올에 1조 원 정도를 썼네요. 샤넬 루이비통 한국에서 1조 원대 역대급 매출을 올리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백수죠. 최근에 이 루이비통을 만드는 회사가 LVMH입니다. 개인적으로 세계 1위 부호네요. 한 달 한 번 다섯 자녀 불러서 점심을 먹는 이유. 이게 아마 4월 19일장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 뉴스였습니다. 이 이름을 세계적인 명품 제국인 LVMH 모엣 헤네시 루이비통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이 제국을 구성하고 있는 왕자들이네요. 왕자와 예, 그런 그 내용을 이제 조선일보가 이철민 국제전문기자가 아주 잘 이렇게 요약 정리해 가지고 조선일보의 탑 기사를 한번 실었는데 한번 읽어볼 만하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 기사입니다. 영어 원문은 월스트리트저널의 4월 19일자에 나온 겁니다. 90분 식사 중에 회사 관련 주제를 아이패드로 읽어주고 의견을 묻는다. 어린 자녀들 회사로 불러서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출장 중에도 기억을 새롭게 수학책을 꺼냈다. 이분이죠. 명품을 팔아가 여러분 세계 1위 부호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예, 그런데 아주 기업 인수를 잘한 겁니다.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 자녀 교육법. 이분이 뭐 아주 녹록지 않게 생긴 거죠. 예. 아르노 회장, 아르노 회장이란 분입니다. 예. 아르노 회장. 개인만 돈이 갖고 있는 것이 276조. 예. 개인이 276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1, 2조가 아니고. 예. 회사 가치가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4,800억 달러. 명품을 팔아가지고. 요즘에 이 회사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월 25일자 기자인데 루이비통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프랑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5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것이 유럽 기업 가운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5천억 달러를 넘은 회사가 나온 것이. 프랑스의 대표 명품 브랜드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달러 환산 시가총액이 유럽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5천억, 약 665조 원을 돌파했다. 개인은 얼마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개인은, 예, 개인은 뭐 276조 원 돈을 갖고 있고, 예, 회사 가치가 한 5천억, 665조 원까지 올라갔네. 예. 그 뭐 기사를 많이 다뤘습니다. 루이비통
시가총액 5천억 달러 넘어 루이비통 테슬라 특비까지 추격. 명품의 힘. 예.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유럽 최초로 시가총액 4천억 유로 돌파. 대단한 회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가를 한번 봤습니다. 회사 경영을 참 잘했네요. 회사 경영을 참 잘한 것이 이게 5년치입니다. 주당 가격이 한 70불 수준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가지고 200억 191불 25센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크게 변곡이 없이 꾸준히 회사가 성장한 겁니다. 이런 회사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시가총액이 4,813억 불짜리 회사가 됐네요. 그 다음 좀 긴 시각으로 보니까 예. 꾸준히 회사가 성장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탁 뛰 폭발적인 성장을 했네요. 예. 시가총액이 한 4,800억 달러.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입니다. 근데 또 며칠 전에 여러분들 보니까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회사가 2021년도에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보석 기업인 그 뭐죠? 티파니를 인수한 겁니다. 이게 이제 2021년도 1월 8일 날 루이비통 17조 원의 티파니를 인수 완료하다. 아론 회장 아들도 경영진에 합류하다. 미국을 뭐 그야말로 대표하는 보석업체죠. 티파니 앤드 컴퍼니. 예, 이거를 이제 2021년도 1월 8일 날 인수했는데 아마 이 회사의 그냥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예, 이 회사의 제품을 파는 아주 이제 대표적인 그런 매장인 플래그십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데 그게 이제 오랜 기간에 여러분들 내부 공사 이런 걸 거쳐가지고 재단장에서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됐는 모양입니다. 이걸 이제 한 분이 쓰신 예, 아이스맥이라는 데를 보니까 티파니 앤코의 랜드마크 새로워진 뉴욕 5번과 플래그십 엿보기 예, 10정 전체가 루이비통 제품을 이렇게 진열하는 모양이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은 마침 저 오늘자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날도 한번 다루고 회장을 그리고 며칠 안 돼가 여러분들 한 10일 정도 지난 오늘 또 여러분들 톱 뉴스로 다룬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예, 세계 가장 부유한 그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회사의 회장이 그런 티파니를 이제 재단장 해가지고 플래그십을 여러분들 맨하탄에서 문을 열면서 이제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을 소개를 했네요. 예. 그 젊었을 때부터 감각이 있었구먼요. 1980년에 뉴욕에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때 지금 루이비통 매장 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가지고 구입하고 그때 내가 다음에 사업을 해서 여력이 되면은 티파니까지 인수해야겠다. 이런 꿈을 꿨구먼요. 예. 여기 보면은 언젠가 우리는 뉴욕 5번가에 한 코너에 지금 루이비통 건물 외에 또 다른 것 모아된 원 코너니까 또 다른 건물을 또 다른 건물을 인수할 것이다. 이제 꿈을 이룬 거죠. 티파니를 인수했으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여러분들 특정 인물을 10일 간격으로 탑뉴스를 두 번씩 아주 심층적인 그런 기사를 시키는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분이네요. 명품 기업을 여러분들 일으켜가지고 시가총액이 5천억 불에 육박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한국인들이 1년에 1조 7천억 정도의 루이비통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참, 예, 오늘 여러분들 뭐 항상 국내 문제만 볼 게 아니고
이렇게 또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예. 그런 생각을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오래전에 루이비통에 투자를 했으면은 예. 뭐 1242% 정도 성장했겠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여러분 그다음에 또 내일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나라 살리는 그런 마음을 더하셔가지고 이 도둑놈들 시리즈 공병호의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를 좀 구매도 하시고 예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 한두 권 정도 또 구입하셔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에게 이렇게 선물도 하고 또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키고 이 나라가 좀 더 역동적으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함없이 내일도 같은 시간대에 여러분 새로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예, 뭔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 성심과 예, 꾸준히 계속해 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공병호 TV가 한국의 그 요란한 보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잔잔하고 또 진실된 그런 보수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발신하는 그런 일종의 뭐 큰 교두보로서 그렇게 역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